일하고 있습니다. 어, 뭐야?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코오롱의 얼굴 마담 이광영 채경입니다. 저 얼굴로 입사했습니다. 주목.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광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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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코오롱 글로텍은 자동차 소재, 생활 소재, 그리고 우주, 항공, 방산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복합 소재들을 생산하고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글로텍에서 인사팀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희 인사팀은 바로 글로텍의 인사 업무 전반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자세한 저희 업무는 잠시 뒤에 보여드릴게요. 입사 초반에는 진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랬는데 이제 요령이 생겨서 그런지 5년차가 되니까 아침에 푹 자고서 늦게 일어난 다음에 빨리 준비하고 출근하는 편이에요. 그럼 전 이제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5년차만 되니까 능청 만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전부터 이제 업무를 시작을 할 건데요. 어, 뭐야? 리모컨 들고 왔네? 여러분, 저는 이제 제 자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오자마자 보통 메일 체크부터 먼저 하고서 그다음에 오늘 스케줄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체크하고 그리고 뭐 결제 같은 거 들어온 거 있는지 이런 체크를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교육에 관한 업무들을 시작을 합니다. 자, 제 책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제 책상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제가 인사팀에 처음 왔을 때 저희 팀원분들께서 미니 화환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환영 회식을 했는데 이렇게 또 요즘 스타일로 저희가 사진을 단체로 찍었습니다. 또 업무 관련된 노트, 책이 있습니다. 또 친절한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친절한 인사 담당자가 되려고 이렇게 공부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항상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여러분들 내년도 코오롱 다이어리예요. 여태까지 다이어리들 중에서 가장 예쁘게 나왔어요. 코오롱 글로텍에서 만든 지오닉 소재로 만든 다이어리인데요. 굉장히 예쁩니다. 지금 저는 오전에 하기로 되어 있는 교육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인사팀에서는 다양한 교육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이나 경력사원분들 이제 입문 교육들을 관리를 하고 뭐 리더십 강의 그리고 법정 필수 교육들 그리고 이제 직원분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특강 같은 경우들을 또 조사를 해서 기획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준비할 교육은 바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교육인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하실까요? 자,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뒤쪽도 박수!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교육해드릴 내용은 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전 교육 끝났으니까 점심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의 바르게 잘 웃으면서 지금처럼만 잘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처럼만 있으면 될 것 같고 또 많이 챙겨주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요, 그냥 밥 싸주신다고 해서 저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처음 뵀습니다. 네, 앞으로 찾아뵙고 자주 많은 이야기 나눌 것 같습니다. 선배님, 사랑합니다.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내년에 글로텍 직원분들을 위해서 명상 프로그램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마음의 건강이더라고요. 이런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 건강, 마음 챙김을 통해서 직장인분들께서 좀 더 스트레스를 줄이고 직장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글로텍 직원들을 위해서 한번 기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에너지를 다 써서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커피 한잔을. 신입사원 때는 진짜 많은 걸 해보고 싶어서 운동도 해보고 뭐 배우기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그랬었는데 5년째 되니까 이제는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아, 제가 벌써 5년이나 됐다고요? 근데 저는 사실 5년이 되게 짧았거든요. 저는 회사에서 다양한 기회들을 찾아가지고 제 스스로도 정말 즐겁게 회사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쉴 틈 없이 하다 보니까 저는 5년이라는 생활이 되게 즐거웠고 앞으로도 더욱더 즐겁게 회사 생활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5년차 직장인은 커피다! 어렸을 때에는 이 커피가 마냥 쓰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니까 맛도 즐길 줄 알게 되고 풍미도 느낄 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도 처음에는 마냥 어렵고 막막하기만 했었는데 점차 이 안에서 즐길 줄도 알게 되고 좀 더 재밌게 다닐 수 있는 법도 발견하게 됐으니까요.